005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은,는 동사 사업 부문은 수출, 패션, 유통으로 분류됨. 수출 영역에서 현재 랜드젠드, 타겟, 왈마트 등 대형 바이어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였고 신규 바이어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패션 부문은 90년대 초반부터 진출하여 현재 올전, 자이어저, ANDG, 에디션 ANDG, 탑10 브랜드를 영위 유통 부문은 양주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997년부터 영업을 시작. 기업 개요 대시 1968년 1월에 설립되어 1975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의류 제조 및 판매, 종합도 소매업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유니트 의류 수출 기업으로서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렌즈즈 앤드, 타겟, 왈마트 등 대형 바이어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음 대시 수출 및 패션, 유통 부문으로 사업 부문을 구분하며 패션 사업부는 올전, 자이어저, ANDG, 탑10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의류 소비 회복으로 패션 사업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셔츠 등 OEM 수주 증가, 식료품 등 유통사업 및 원자재 대행 관련 기타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OEM 수주 감소에도 의류 소비 개선으로 패션 의류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입점 매장 확대, 탑10의 성장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23일 기준 장마감 신성통상의 시가총액은 3,4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성통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13위입니다. 신성통상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370만 8,300여 주입니다. 신성통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성통상의 퍼은 4.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27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4번지억 원, 743억 원, 139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 원, 288억 원, 767억 원입니다. 신성통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7번지 93%이고 유보율은 378.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9.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41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3.28이며 전일 대비해서 4.77 더하기 0.6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2023년 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3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8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통상의 종가는 2430원이며 주가가 신성통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종가는 2430원이며 주가가 신성통상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신성통상은 는 거래량 66만 49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00,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만 4,017주, 신영에서 13만 1,615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4,32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2,13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3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0만 3,90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8,6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만 7,135주, 키움증권에서 6만 8,526주, UBS에서 4만 8,8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2,24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만 208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성통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